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드입니다. 에이스 프로 2 제품에 대한 유출 정보 및 루머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제 생각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출시를 해요. 지금 10월 6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요. 에이스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이 플립형 LCD가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특징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8K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프로가 더더욱 인기가 있었던 거 5.3K라는 게 생기면서 다들 4K도 어려워하는데 고프로가 5.3K를 만들었어 하면서 대단하게 얘기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에이스 프로가 8K의 포문은 연 거죠. 에이스 프로 2는 8K에 3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냥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24프레임이 맥스였어요. 최하 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이스 프로 2가 되면서 4K 30프레임까지 늘어난 거죠. 에이, 프레임 뭐 1초에 6프레임 늘어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24프레임으로 촬영할 때는 억지로 끄트머리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8K를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30프레임까지 가능한데 24프레임까지 내려가지고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3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을 만큼의 스펙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프레임이 아니라 24프레임 정도로 내려가지고 촬영한다면 조금 더 여유스러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K가 지원되는 유일한 액션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앞에 이 빨간 테두리 있잖아요. 이게 참 이뻤어요. 이거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거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라이카라고 협업을 한 거예요. 라이카라는 그 카메라 회사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만드는 명품 회사가 다고 보시면 돼요. 소니가 뭐 협업을 했으면 여기 소니가 붙겠죠. 그런데 라이카랑 협업했으니까 라이카가 붙었고, 라이카라는 회사 로고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좀 그 주된 컬러거든요. 그래갖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란 것 같아요. 이 테두리는 되게 이뻐요. 에이스 프로, 그냥 에이스 프로 때도 이 테두리가 들어가면서 되게 이뻤었거든요. 그래갖고 요런 디자인, 같은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조금 더 각이 지게 나오는 거죠. 에이스 프로는 요 보호 렌즈가 교체형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체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에이스 프로 2는 요게 요렇게 비틀어진 사진을 유출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봤을 때는 교체형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은 에이스 프로 2도 고프로처럼 렌즈 교환식으로 또 여러 가지 렌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 앞에 대형 마이크가 생겼어요. 이거 스피커가 아닐까? 이렇게 크니까 이거 혹시 스피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 자리가 마이크 위치예요. 요 자리가 마이크 위치예요. 그냥 액션 원 때도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가 있는 위치입니다. 마이크 구멍이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엄청 커다란 마이크가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불이 들어왔다 꺼지는 그런 빨간색 파란색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뽑아낼 수 있는 RGB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언박싱한 그런 거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보이죠. 여기가 되게 도드라지고 뭔가 스피커일까 마이크일까, 그런데 액션캠에 스피커가 달리는 일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액션캠에서 소리를 듣는 거는 뭐 확인차 잠시 듣는 게 다기 때문에 얘를 뭐 틀어놓고 같이 영상 보면서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이크라고 생각이 들고, 마이크 위치가 이렇게 크게 잡혔다는 거는 소음 제거, 그러니까 바람소리 제거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면의 수음이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요게 조금 재밌어요. 이거 보시고 요걸 한번 보세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보일 겁니다. 액션 5 프로하고 에이스 프로 1이에요. 에이스 프로 1의 디자인이 저는 나쁘지 않은데 가장 무겁고 가장 뚱뚱해요. 에이스 프로가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건 여기 플립형 요 LED가 LCD가 들어가면서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은 두께가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은 두께가 같거나 비슷합니다. 그쵸? 아래쪽으로 봐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요 뚜껑 때문에 이 뚜껑 때문에 많이 뚱뚱하게 보이는 거죠. 확실하게 좀 뚱뚱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를 보면은 크기가 같아 보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액션캠이 얼마나 크냐,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그게 중요하냐 라고 하겠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액션캠을 들고 다닐 때 막대기, 그러니까 셀카봉 같은 데에다 연결해 가지고 좀 길게 할 때가 많습니다. 셀카봉만 해도 이렇게 길어져요. 엄청 길어지죠.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 보여주지 못할 정도로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길어져요. 이 상태에서 요 앞에 있는 카메라의 무게가 무겁다면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짧게 들었을 때는 그냥 듣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길게 들었을 때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하고 가는데 뭐 한 10분 정도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 손목에 대한 무리가 제법 많이 일어나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무게는 되게 중요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멀리 했을 때 얘는 좋네. 액정이 위로 올라가니까 쳐다보는데 내 구도를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튼 무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에이스 프로 2가 되면서 확실하게 좀 다이어트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 유출이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유출이 됐는데 방수 깊이가 33피트예요. 피트를 미터로 변환하면 10미터입니다. 10미터 방수를 지원하고 DJI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 20미터나 내려가는데 얘는 왜 10미터밖에 안 내냐 하실 수도 있는데 10미터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한테는 물론 더 깊이 가려면 방수 케이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충격 저항 높이는 5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낙하 실험이겠죠. 그래서 5피트라는 거는 1.5미터에서 떨어뜨렸을 때 고장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최대 충격 저항 높이 1.5m 이상 되면은 이제 부셔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작동 온도랑 최대 작동 온도랑 화씨로 돼 있어 갖고 이것도 변환을 하면 마이너스 15도에서 45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무게 0.39파운드. 파운드를 한번 변환을 하면 0.39파운드면은 176g입니다. 176g이면은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 1839g이고요.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 146g이에요. 146g. 확실하게 더 무겁긴 하네요. 제품의 보증 기간은 1년이고 이미지 센서는 1.3분의 1인치 센서예요. 1.3분의 1인치는 액션 5 프로랑 같은 인치입니다. 그래서 액션 5 프로에서 나왔던 저조도 그 정도 성능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해상도는 8K까지 되고 디지털 줌은 2배까지 지원을 하고요. 최소 조리개는 2.6. 액션 5 프로보다 조금은 더 좋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고요. 더 밝은 조리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화면 크기는 2.5인치. 이거는 뒤에 있는 LCD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LCD 크기가 되게 크죠. 240프레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이죠. 슬로우 모션 가능하다고 하고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도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죠. 그런데 고프로는 고속 충전을 지원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액션 5 프로하고 비빌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은 된다고 생각하고 센서도 같고 조리개는 조금 더 밝고 밝은 조리개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또 다른 루머들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다른 카메라들보다 화각이 좁았어요. 화각. 그러니까 이 볼 수 있는 각도가 다른 카메라들은 이만큼 볼 수 있었는데 에이스 프로는 한 이 정도 볼 수 있다고 그저께 보여졌거든요. 157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액션 5 프로가 155도니까 액션 5 프로보다 더 넓은 화각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각을 무조건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게 155도로 찍을 수 있는 액션 캠이지만 여기에서 안정화를 키면은 화각이 줄어들고 그리고 안정화를 또 더 뭐 좋은 걸로 쓰면은 또 화각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전체적인 150
155도라는 화각을 쓰려면은 안정화를 끄고 가장 넓은 화각을 선택하고 그렇게 찍어야지만 155도가 나오는 것처럼 에이스 프로도 안정화를 끄고 뭘 다 끄고 해야지 그 넓은 화각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선택할 수 있는 화각이 늘어난다는 거는 매우 반가운 소리죠. 큰 단점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에이스 프로의 액션이랑 에이스 프로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액션 5 프로는 좀 클래식한 느낌?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은 명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한다면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좀 힙한 느낌? 좀 젊은 세대의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뭔가 색칠을 더 칠한 느낌. 한마디로 액션 5 프로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반면에 에이스 프로는 많이 보정을 해가지고 너 이거 제대로 안 보이잖아, 그럼 제대로 보이게 이렇게 터치를 해줄게, 바꿔줄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간 저조도도 매우 좋은 느낌이, 뭐 센서가 뭐 커서 아니면은 뭔가 하드웨어가 좋아서 그런 느낌보다는 소프트웨어가 AI가 접목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했다고 생각해요. 에이스 프로하고 액션하고 가장 큰 뭐 사용자로서 가장 큰 차이점은 AI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야간 저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기에 야간 저조도라고 이렇게 뜹니다. 너 지금 야간이니까 야간 저조도에 필요한 옵션 여기 떠 있어, 눌러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면에서 알려줍니다. 그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하냐, 뭐 다른데도 그런 저조도 기능 다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다만 얘는 화면에서 알려줘요. 너 지금 필요할 거 이거지 않냐 라고 하면서 뭐 하이라이트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부분을 주로 쓰겠다,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들고 간다 그러다가 사람들하고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했어, 그러면 요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꼬집어 줘요. 그런 기능들도 있는 것도 그렇고 확실하게 AI가 1세대지만 들어가긴 들어갔다, 뭐 1세대는 들어갔다는 거를 표현한 거라면 이번에 2세대는 이 AI 기능이 조금 더 진보되지 않을까. 다른 액션캠들, 이제는 액션캠들이 아니라 액션캠이지만 곧 액션5 프로랑 비교될 수 있는 가장 도드라지게 변화점이나 다른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AI 쪽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리터치가 되는 그런 느낌. 여기 보시면 야간 저조도에서도 지금 액션4랑 비교한 거구나. 아, 왜 이렇게 차이 나지 했더니 액션4랑 비교하니까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쵸? 액션5 프로랑 비교 해야지 옳은 비교일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에이스 프로가 잘 나온 제품은 맞아요. 에이스 프로 자체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게 5.3K 최고 화질로 촬영을 했을 때 고프로의 화질을 확대한 거고요. 요거는 에이스 프로에 대해서 8K 24프레임을 촬영한 거에 대해서 확대를 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보시면 진짜 좀 차이 많이 나죠. 요 디테일에 보면 5.3K랑 8K랑 차이가 많이 나 보여요. 이 두 기계가 낼 수 있는 최대 해상력은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에이스 프로가 80... 아 이렇게 보니까 에이스 프로가 선녀인데? 엄청난데 에이스 프로?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긴 하네요. 이 정도니까. 확대력이 더 좋네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확대를 잔뜩 해갖고 보면은 이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뭔가 여기에 요 찰흙 같은 느낌 들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찰흙 같이 보이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기도 뭔가 덧칠한 느낌 들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낀 거는 AI가 여기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지 맞거든요. 이렇게 흐끄무리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AI 보정이 들어가면서 우리 휴대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이스 프로의 화질이 많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8K하고 5.3K하고 다른 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 한 세대 전의 제품들을 다 씹어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나온 제품인 건 맞아요. 현재 2024년 10월 에이스 프로 2가 나온다면은 지금 현재 에이스 프로하고 견줄 수 있는 액션 5 프로랑 비교해 보면 이제 그의 진가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에이스 프로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액션5 프로가 굉장히 명품처럼 잘 나왔어요. 명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에이스 액션5 프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잘 깎아줬고 안정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했잖아요. 발열도 배터리도 충전도 모든 게 손떨방부터 해가지고 야간 저조도까지 모든 걸 다 잡고 완벽하게 나온 액션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션5 프로가. 그런데 그거랑 이제 견줄 수 있는 거는 에이스 프로2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다시 보니까 굉장한 제품이었던 건 맞네요. 뭐 액션캠을 구입할 생각이 있으셨는데 급하지 않다면은 이번 달에 나오는 에이스 프로2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프로2 나오면은 또 제가 리뷰를 할 테니까 제 리뷰도 기대해 주시고요. 어디까지나 뭐 제 생각보다는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같이 공감하고 생각하고 같이 판단하는 그런 영상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보시는데 어렵거나 뭐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액션캠에 관심 있거나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자, 됐습니다. 아, 민망해. 지금 아, 이쪽이구나. 엄청 민망하네요. 같이 보고 있는데 하려니까 되게 덥네. 덥다 더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